그 역시 배움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앞장서서 학교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펼쳤고 노동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량하고 척박한 땅에서의 공사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덟 칸 중에 두 칸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프리카 차드가 문맹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뽑혔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명 중에 3명이 글을 전혀 모르고 쓸 줄 모른다는 거죠. 이 마을에 있는 아이들로 하여금 시작이 돼서 차드의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또 쓸 줄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 학교를 계기로 이 나라가 많이 발전을 해서 다들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Something always brings me back to you. It never takes too long. No matter what I shall do, I still feel you here till the moment I'm gone. You hold me without touch. 어느 것 하나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학교에 대한 박용하 씨의 애정은 대단했습니다. 네. 이쁘게는 종이 안 만들어졌지만 이제 이걸 이 소리를 듣고 학교로 모이는 거죠. 땡땡땡땡. 얘들아 공부하자. 너무나 간절했던 박용하 씨와 아이들의 꿈. 마침내 메마른 사막 한복판에 기적처럼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배움에 목말라 있던 아이들의 수업 열기는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암울하기만 했던 아프리카에 드디어 작은 희망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먹이 먹이라. 먹이라. 화이트레다. 나기를 콜라. 나기를 콜라. 가만히 해야지. 나지.